이제 뉴 스타트를 하다 보면 이뉴 스타트를 방해하려는 그 영적 에너지, 나쁜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악한 악령,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잡신, 귀신들이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아주 묘하게, 꼭 내가 정말 미워하고 화나고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현실이 그렇게 희한하게 꼬여요. 그래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유전자를 끄고 생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영에 휩싸이게 됩니다. 막 그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그 스트레스를 순간순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거를 쉬운 말로 스트레스 해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스트레스 해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쾌락으로 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가장 쉬운 근본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스트레스에 궁극적인 뿌리는 뭐예요? 그거는 조건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내 마음, 나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이 조건적인 그 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이 조건적인 면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그건 힘든 얘기예요. 아마 조건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꽉 찬다면, 와, 네, 그 사람은 아마, 네, 그거는 신성이에요, 신성. 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면 안 죽을지도 몰라요. 그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나이 들어서 늙어가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유전자 속에 배겨 있는 그 스며 있는 그 조건적 생각, 조건적 생각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생각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미워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차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 미운 사람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이제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는 조건적 사랑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것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예. 이거를 이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그,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 그런 현실은 주로 애들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애기 때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누가 안아주면 스트레스 풀려요? 엄마가 안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애가 자라서 5살, 6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아빠가 사준 그 귀한,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고 있는데, 애들을, 조물애기들을 그 아파트 단지 어린이 놀이터에서 막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큰 놈이 와서 탁 쳐가지고 도망갔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격심한 스트레스죠. 지금 자기에게, 자기가 가진 장난감 중에 제일 좋은 장난감을 다 자랑하면서 갖고 노는데, 이 큰 놈, 나쁜 놈이 와서 탁 가지고 도망가니. 그래서 애들이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어도 어떻게 울어요? 아! 울어요. 예. 그 애들도 그 아이들 차원에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유전자 막 꺼집니다. 막 미칠 듯이 막. 그때 뇌파는 감마파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왜 감마파가 돼요?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아이를 귀신 잡신이 이용해서 그 장난감을 뺏도록 만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나쁜 영적 에너지, 귀신의 영적 에너지가 탁 들어와서 그 아이를, 아이의 뇌파를 감마파로 어떻게 만들어 보면 아이가 미치는 거예요. 하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누가 없으면 안 풀려요. 엄마가 없으면 안 풀립니다. 그것처럼 그 엄마는 무엇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겨야 돼. 네. 자, 그래서 그 가면서 뭐라 불러? 엄마라고 불러. 근데 집에 가보니까 엄마가 없다. 그럼 이거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혼자 집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엄마가 없는데 또 화가 나가지고, 엄마 어딨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제공하는 그 어떤 사람 또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극한 상황에 도달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딱 닥칠 때, 이게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도 너무너무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희한하게 꼬인다니까요. 그때 그냥, 저도 그런 상황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주로 우리 큰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큰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큰딸이 다른 애들 얘기는 못해요, 제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큰딸은 다 이제,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가지고, 아빠, 옛날에 내가 아빠 스트레스 준 얘기, 강의에 도움이 된다면 해도 돼. 그만큼 자기 과거에 그 참 부끄러웠던 정말 못할 짓 한 것들, 나 괜찮아 이제. 예, 그렇게 됐어요. 그 우리 큰딸이 이제 마약을 하다가 체포가 됐다.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몰랐더랬으면 뭐 너무 너무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술 깨면 또 술 마셔야지. 왜? 또 괴로우니까. 그러든지 마약을 하든지 뭐 미치는 거죠. 그때 저는 그냥 방바닥에 그냥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미국 사회에서. 우리 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얘가, 그리고 이제 또 막 너무너무 답답하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그 숲 속에서, 막, 막 하나님한테 퍼부어요. 퍼부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퍼붓고 싶어. 그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품에,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쁜 악한 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런 내 딸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내 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암도 하나님만이 정상세포로 돌이켜 주실 수 있어. 내 힘으로는 내 딸을 정상아이로 만들 수가 없어. 예. 근데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막 하고, 이럴 때마다, 항상 제가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너 참 나쁜 짓 했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봐. 네 생각에도 하나님은 나를 벌 줄 수밖에 없다.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난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네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 아빠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를 벌하지 않아.
너를 그 속에, 그 악한 상태로부터 너를 항상 어느 순간이나마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것만 꼭 기억해. 그래서 얘가 이제 재판을 받고, 여러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는 내 딸의 내 팔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이 제 목 건강을 유지하게 해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해도 검사도 하는 말이 죄 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게 나이도 그렇고 어리고 그 20대예요. 20대.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그래서 되게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면 다 이제 감옥에까지는 안 넣는데요. 근데 당신 딸은 할 수 없다. 이거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이제 얘가 얘는 이제 완전히 하고 막 이런 상태죠. 정신 상태가 극한에 달해가지고 이제 이런 감마파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는 이성적 판단 이게 마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막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 악령이 내 팔을 감마파로 만들어서 미치게 만들어 가지고 미친 짓을 하도록 해서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감방 문이 열리고 탁 방 안에 탁 들어섰는데 얘가 이러다가 실제로 감방 안에 탁 한 발 들여서니까 아찔한 거예요. 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네가 지금 마약하기로 선택하고 이게 다 너의 선택이야. 악령을 선택한 거야. 그런데 정말 어떤 때가 오면 와서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네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품어주실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항상 기억하라. 꼭 기억해라. 얘가 딱 들어가면서 아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돌이켜보니까 다 자기 선택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야. 그렇지. 한순간 한순간마다 나는 이 감옥으로 오는 쪽을 선택했어. 그런데 아빠 생각이 탁 났다는 거죠.
아무리 그동안 악한 선택을 했더라도, 내가 다시 새로운 선택, 새로운 출발을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받아주신다. 라는 그 생각이 탁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 감옥에 딱 한 걸음 들어서고, 탁 그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았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얘는 막 그 직전까지는 막 극도의 스트레스죠. 정말 그 뭐 그러다간 뭐요? 이 벽돌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뭐 자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 꿇어 앉아서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제가 돌아온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돌아보니까 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빠가 저에게 해주신 제가 아무리 악한 선택을 했고 악한 짓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다면 네. 하나님은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벽에 조그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환한 빛이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쫙 비추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편안해졌을까요? 편안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뇌세포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쫙 켜지니까 세로토닌이 쫙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세로토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느낌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하고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예. 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받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으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 순간부터 성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감옥살이를 해도 좋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감옥 안에 있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애가 조용해지고 차분해지고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보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와! 이런 애가 차분해지네. 그래서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그렇겠지. 근데 아니야. 오늘도 평화롭고 내일도 차분하고 걸피도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야 얘는 앞으로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재 심사를 청구를 했어, 감옥에서. 얘는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인터뷰를 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변했어. 그래가지고 그 이 법원 이제 다시 청구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내 보내서 집에 가서 발찌를 차고 그게 이제 가택연금이죠. 그래서 뭐 그 직경 뭐 얼마 이상은 나갈 수 없다. 뭐 외출할 수 있는 것은 뭐 학교 공부를 하려면 학교 갈 때 뭐 이제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얘가 제가 볼 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2년인가 후에 이제 또 법원에서 재심을 했어. 기록을 보니까 한 번도 사고를 친 일이 없어.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학교 가기 시작해서 성적하고 무슨 추천선 이런 거 뭐 최고의 성적을 받았어.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얘가 이제 전과자야, 전과자. 전과자니까 이게 이제 취직도 힘들 거고, 앞으로 삶이 참 걱정거리구나. 막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법원에서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전과자라는 딱지를 붙여서 앞길을 막는다는 것은 이 사회가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전과 기록 말소 하고 예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이러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해결해줬어요. 예 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워져가지고,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수치스럽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뭐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왜? 왜 좋아요? 자기가 품에 안긴 그 하나님은 그런 악했던 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참 창피한 얘기죠.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그랬다면 그거는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는 그렇죠.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 이런 나 이렇게 악했던 나도 하나님은 받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인상적이게, 예, 정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 얘기를 듣는 주위 사람들도,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가지고 얘가요,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상담, 심리 상담사가 됐는데, 자기가 그 마약을 할 때, 이제 그 마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상담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이제 바꿔주려고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대서 상담을 시켜요. 그 상담소의 상담사로 상담사가 됐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마약쟁이들이 우리 딸과 상담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야. 감동을 받고. 왜? 자기들의 그 실상을 뭐 자기들보다 더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상담사로서 막 그 지역사회 그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 지역사회 유지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 큰딸은 참 정말 골칫덩어리였어요. 왜 그랬냐면, 얘가 이제 첫째 딸로 딱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무식했던 거야. 첫째 딸로 딱 태어나. 아빠가 그 당시는 철저히 조건적인 무신론자였어. 딱 태어났는데, 안 이쁜 거 있죠? 야, 이 내가 이렇게 안 이쁜 딸을 어떻게 딸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가 내 딸이라고 한다는 것이, 말한다는 것이 좀 창피해. 예,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연년생으로 둘째 딸이 태어났어. 얘는 막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조건적으로 두 딸을 사랑했다고. 아시겠죠? 큰 딸은 막, 둘째 딸.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이제 큰 딸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 친구들 초대도 안 했어. 근데 둘째 딸이 태어나니까 자랑하고 싶어. 얼마나 이쁜지 구경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전부 다 큰 딸은 이렇게 보고, 안 이쁘니까. 근데 둘째 딸 들여다보고, 어머머, 이쁘다. 그러니까 얘가, 큰 딸이, 그 나이에도 질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우리 둘째가 잠들어 있으면 싹 가가지고 엄마 아빠 안 볼 때 동생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긁혀가지고 피가 나고. 그럼 저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건들 때리는 거야. 버릇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식한 짓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줘야 변한다. 이제 얘는 안 이뻐가지고 사랑도 안 주고 철저히 조건적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생 이쁜 얼굴을 꼬집으면 또 아빠는 또 때리고 이러니까 철저히 꼬여서 그렇게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보면 아빠 잘못이에요. 아빠가 철저히 차별 대우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아빠를 철저히 미워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빠를,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매장시킬 거야. 막 이랬어. 그래서 세상에요. 한국 신문 기자를 기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얘기가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들어가서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그 KBS TV 그 처음 저를 KBS 그 방송에 출연하게 해준 그 유명한 PD가 있어요. 별명이 천재예요. 윤천재라는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 박사님,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자기 후배인데 지금 이런 제보를 받아서 지금 특종이 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걔가 나를 계속, 왜? 마약하는데 돈 안 주면 아빠 매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그 후배 SBS TV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방송에 안 나갔다고. 하여튼 제가 그 딸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결과로 저도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적이란 것이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을 빨리 우리 마음속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청소가 완전히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다면 우리는 부활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부활하는데 그냥 이 나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계속 이런 나로, 이런 얼굴로,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부활한다면 우리의 본질부터가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아니에요? 네, 썩는 몸.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돼. 완전히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부터가 달라져요. 예. 네. 그래서 영적인 몸, 이거는 지금 뭐예요? 육적인 몸이에요. 이게 원료는 뭐예요? 흙이야. 그때 부활해서 새로 나타나는 나는 흙이 아니에요. 이 흙이 아니란 말은 여러분이 이제 그 양자 역학을 좀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몸. 썩지 않는 영적인 몸.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돼요. 그래서 옛날 것은
지나가고 보라, 무엇이 되었더라? 새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야. 나는 옛것은 없어졌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없어져요. 우리가 속한 이 우주도 없어져요. 새 옛것은 뭐예요? 없어지고 보라.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 사실 이 지구는 사용 불가예요. 지금 쓰레기만 해도 여러분, 태평양에 여러분 비닐로 쓰레기 섬이 거대한 섬이 있고 온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요즘 해변에 계속 쓰레기가 와요 나요. 계속 그 아름다운 해변이 쓰레기. 그리고 심한데 저게 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그 포르투갈 뭐 이런 해변은 막 특히 지중해 해변은 막 이건 쓰레기. 그리고 다 물은 다 오염되고 이 지구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아? 안 돼. 이거는 끝나야 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에 배어 있는 철저하게 배어 있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은 그때가 돼야 깨끗이 없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때가 이제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보면요 이 조건적 사랑은 이제 욕심이다, 이기심이다, 그랬잖아요. 그 본질이. 제가 뭘 보고 아주 그렇구나. 이게 철저히 욕심과 이기심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저희 닭장 있잖아요. 그 철저한 이기심, 욕심, 그것이 조건적 사랑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병아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저 암탉이 다 우리 집 사람이 알을 사가지고 와서 그 좋은 알 파는 데 있어요. 사가지고 와서 저거 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화시켜가지고, 시키면 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병아리들을 건강하게 뉴스타트 시킨다고. 과일 껍질, 뭐, 배추, 뭐, 이런 걸 잘게 쓰는 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썰어지는 그 도마도 특별한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이렇게 온폭 파여가지고 거기다 배추를 그래서 아주 작게 썰어져. 그런데 병아리들이요 사료 주면 먹다가 그냥 말고 뭐 그런데 이 채소 이런 거 주면요 미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아주 건강하게 돼요. 근데 해서 주면 그 병아들이 태어난 지 이틀 3일밖에 안 돼. 얼마나 이뻐요. 이쁘고 천진난만하고 천사 같아. 예. 뭐 그런데 딱 보면요. 요것들이 아주 욕심쟁이들이야. 뭘 보고 제가 알았냐면 콕콕콕콕 집어 먹다가 이런 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게 약간 이제 안 잘라져서 좀 긴 거 집죠? 탁 집어서 길다! 그러면 대박!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대박!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게? 탁 해서, 와, 이거 대박! 제일 먼저 하는 게 토끼입니다. 옆에서 뺏으려고 그러지도 않는데, 무조건 토끼예요. 도망가면 무조건 뺏으러 따라갑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 요것들 철저히 나쁜 놈들이구나. 그 이기심, 욕심은 우리 유전자에 깊이 스며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 대청소를 해야만 되거든요. 완전 대청소하는 과정이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참,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우리 딸은 저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웠는데, 학문으로는 절대로 상담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얘가 도 같았구나. 그래서 왜 학문으로는 상담이 안 돼? 학문이란 건 뭐예요? 왼쪽 뇌예요. 그렇죠? 좌뇌예요. 좌뇌는 뭐뿐이에요? 이론, 사실. 현대의학도 뭐예요? 이론, 사실. 좌뇌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는 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감성. 그렇죠? 느낌, 뜻에 반응한다. 예. 그 얘가 상담자로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상담에 꼭 그 이론, 그 이성적 판단 그것만으로 안 된다면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딸의 대답이 이거예요. 아빠, compassion, compassion이야. compassion이 뭔지 아세요? 예, 네. 공감하고 또 뭐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치료자로서, 상담자로서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없으면 힘이 없고 이론만 가르쳐주고 그러면 상담 결과가 안 나타난대. 그러면서 결국은 그 compassion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아빠하고 지금 생각이 어떻게 똑같아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걔하고는 말이 다 통하고, 카톡으로 전화가 오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일 사이가 나빴던, 아빠를 증오하고 아빠는 내 원수 같은 사람이다. 그런 애가 지금은 제일 가까워졌어,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결국 궁극적인 길은 뭐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그 나쁜 놈에게 탈취를 당하고 엄마! 하고 가면 엄마가 왜 그러네?
우리 아들 왜 그래? 탁 안겨. 그때부터 스트레스는 뭐야?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빙신아 왜 그렇게 뺏기고 있어? 혹시 범인이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안 풀려가지고 이게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탁 안기면 엄마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아이를 설득해야 돼. 조용하게. 아, 걔가 뺏어갔어. 걔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걔는 아마, 아빠가 그런, 우리 아빠처럼 이런 장난감을 사다 주는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좋은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 아이 아빠는 아마 경제적으로도 수입도 별로 없고 또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싸우고 엄마 때리고 그런 아빠일 수도 있어.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한 번도 아빠가 이런 장난감을 사준 일도 없으니 네가 이걸 그걸 가지고 놀 때 얼마나 갖고 싶었겠네. 그러니 그렇게 뺏어갔겠지. 그래서 걔가 그런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는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면 또 사주실 거야. 그러면 애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이제 잔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면 이제 세로토닌 유전자가 조금씩 켜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 스트레스가 확 풀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아빠가 또 새 거 사주지. 엄마 배고파.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를 해피 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피 엔딩은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스트레스가 다 풀렸을 때 해피 엔딩. 여러분의 투병도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